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네, 벌써 3주차가 됐는데요.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주초에는 책을 좀 여유 있게 읽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 저도 급하게 책을 부랴부랴 읽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계속 읽어 나갈 거고요. 이번에 읽은 책을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로 금색기계라는 스네카와 고타로 작가의 작품이에요. 일본 소설인데, SF 소설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일본 고전, 약 뭐, 1700년대, 그러니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그때 배경으로 한 SF 소설이에요. 소설은 분위기는 약간 고전 소설인데, SF가 가미돼가지고 좀 특이한 분위기를 내고 있고요. 소설은 정말 잘 쓰고 재미는 있는데, 이 책이 왜 1위지 싶은 감은 있어요. 괜찮긴 한데, 일본 소설이 너무 상위권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기도 해요. 한국 소설 좀 읽고 싶은데 아직 리디북 셀렉트의 베스트에는 한국 소설 많지는 않네요. 두 번째는 3분의 1이라는 기노시타 한타의 약간 서스펜스 그 범죄 소설인데 3분의 1은 이제 주인공 3명이서 은행을 털고 나온 금액을 3명이서 나누는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뭐그 범죄 소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얽히고 얽혀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풀어놨고요. 최근에 읽은 일본 소설 중에는 솔직히 제일 재밌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그리고 사건 전개라든지 그런 그 구성을 정말 재밌게 해가지고 재밌게 읽고 이 책은 영화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면 안될것 같아요. 워낙 일본 영화는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뭐 이런 류를 만들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소설은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 다음은 술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 기타무라 가오루의 소설입니다. 처음엔 제목을 보고 술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라고 돼 있길래 술에 관련된 책인가 했는데 술에 관련된 뭐 스피릿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주인공이 여잔데 그 출판 편집자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내용이에요. 출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관계자들이라든지 뭐 작가들을 만나면서 술을 마시고 뭐 자기 살아가면서 술을 마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술과 관련된 일상을 잘 풀어낸 소설이에요. 마지막에는 좀 알콩달콩 재밌게도 진행되고 나름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실 술이라고 하길래 제가 나름 술은 전문가인데요. 네. 정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직업으로 삼고 있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해서 주류 자격증도 있고 와인 공부도 꽤 오래 했고요. 그래서 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좀 재밌게 읽기도 했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제가 술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How to Study 공부책이라는 책인데 조지 스웨인이라는 MIT 교수가 쓴 책이고요.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관련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관련된 책도 좀 많긴 한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리뷰를 새로 더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읽다 보니 게을러져가지고 리뷰를 안 했는데요. How to Study 이 책은 제가 따로 리뷰를 만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기자의 글쓰기. 박종인님의 책이고요. 30년 차 기자가 알려주는 글쓰기에 관련된 책이에요. 기자 생활을 뭐 이제 쭉 오래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였는데 그 노하우를 잘 전달해 주시는 책이고요. 최근에 저도 글을 써보려고 글쓰기에 대한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입문용기도 하지만 약간 중급자가 읽어도 될 그런 좋은 내용이고요. 하지만 저는 글쓰기는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일단 엉덩이를 붙여놓고 써야 되는데 나 지금 엉덩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당분간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책 읽고 리뷰를 올릴게요. 대신 그 다음은 혼자 살아보니 괜찮아 타카키 나오코라는 일본 일러스트 작가가 쓴 만화책입니다. 네, 만화책이 빠질 순 없죠. 40대의 나이에 지금 도쿄에서 일러스터 작가를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혼자 살아도 괜찮다.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재밌어요. 그림도 이쁘고, 일상생활을 막 재밌게 풀어놔가지고 재밌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좀 기대를 했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나도 지금 혼자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배신을 하더라고요.
작가님 살짝 미웠습니다. 네. 솔로 총국인데. 그 다음은 뷰티풀 라이프. 1, 2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같은 작가예요. 타카키 나오코 작가가 처음에 20대 때 고향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도쿄로 와서 일러스트 작가가 되기 위해서 혼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아르바이트도 일러스트 작가로서 바로 이제 등단은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계속 생활을 유지하다가 계속 준비를 해서 얻는 순간 일러스트 작가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20, 30대 서울에 사는 여성분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작가님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그러면서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내용인데 솔직히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그래도 좋은 책이에요. 네, 그 다음은 효도할 수 있을까? 네, 마지막으로 타카키 나오코 작가님의 같은 책이고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여러 책들 중에 효도할 수 있을까가 제일 재밌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을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정말 귀여워요. 되게 귀엽게 나오시고 아버지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일본에서만 계속 사셨는데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이야기도 나오고 일본 내에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일단 재밌어요. 이게 제일 재밌으니까 굳이 여기서 나온 책들 중에 보실 거면 재미로는 효도할 수 있을까가 제일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콘텐츠의 미래라는 바라트 아날드의 그 책인데요. 처음에 콘텐츠의 미래라길래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콘텐츠 관련 일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해서 그리고 베스트에 나와 있길래 뭐 읽을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왜 베스트일까요? 네, 한국 독자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그 작가님을 알아보니까 바라탄 아날드 작가님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님이에요. 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님이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을 썼으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뭐 사업가로서 뭐 대형 그큰 콘텐츠를 리드하는 뭐 그런 전문가로서의 읽으면 정말 좋을 내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서 좋은 책이긴 한데 네, 페이지가 8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문적이라서 읽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느라고 고생했고요. 좋은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그 문영미 작가님이 좀 나와요. 그분도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석좌 교수로 계신데 디프런트라는 책으로 한국에서는 유명하신데 나와가지고 좀 반가웠고요. 가능하면 저도 디프런트 예전에 읽어봤는데 한번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영미 작가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지 검자 껍질 바이북클럽 메리앤 셰퍼랑 애니 베로스 작품인데요. 이 책은 그 영화로 이번에 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소설을 쓰다가 이제 출판을 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손녀가 같이 이어서 쓴 책이라고 해서 더좀 재미도 있었고요. 할머니가 쓰신 책이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배경이기도 하고 약간 구성이 옛날 구성이긴 해요. 처음에 진행 부분은 거의 다 편지를 주고받는, 여러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편지글로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고요. 세계대전 때 건지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영국 밑에 프랑스 쪽에 붙어있는 그런 섬인데 작은 섬에서 독일군 점령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러브스토리도 많이 들어가고요. 솔직히 미국이랑 영국에 있는 아줌마 할머니들이 정말 정말 좋아할 취향적인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영화로 나오면 아마 좀더 재밌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약간 여성 취향이라 저건 좀안 맞았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읽은 책은 이렇게 총 11권이고요. 리디북스 셀렉트에서 아직 베스트 순위가 빨리 바뀌는 편이라 제가 처음에는 읽는 걸다 읽고 순서대로 읽으려고 했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어서 다 읽는 건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베스트 한 50위 안에 있는 책들 중에 계속 마음에 드는 걸 계속 골라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11권을 읽었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다음 주엔 더 많이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